안녕, 난 리니의 마술 조수야. 업무 관련은 리니에게, 공연은 매표소에 문의해줘. 날 찾아왔다고? 용건만 간단히 해줘. 차를 우렸으니 이제 조금 쉴 수 있겠어. 리니 오빠가 또 이상한 말을 하는 모양이네. 안심할 수 없다니까. 대기 모드 진입.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비 오는 날은 멍하니 있기 좋아. 벌써 하늘이 개었어. 아쉽네. 귀가 아파. 춥다. 널 모자 안에 숨겨줄게.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 정말 그럴까? 바람에 섞인 숨결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아침이야. 충전이 끝나지 않아 다시 수면 모드에 들어갑니다. 난 일하기 전에 차를 마셔. 기분 전환도 되고 머리가 맑아지지. 해가 지면 사람 마음속에는 숨겨둔 욕망이 드러나. 그러니까 저녁 공연이 재밌을 거라는 뜻이야. 표를 남겨줄까? 어서 자. 난 낮에 못 끝낸 일을 처리해야 해. 망가진 청소기도 고쳐야 하고. 공연할 때 난 오빠의 조수를 담당해. 말도 표정도 없어서 마술 인형인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오해로 불필요한 교류를 피할 수 있는 건 좋아. 침묵하면 집중해서 정보를 파악하기 좋아. 한 번은 공연을 보러 왔던 어느 귀빈이 아내의 것이 아닌 손수건을 꺼낸 적이 있는데 정보의 구체적인 용도는... 그 사람 본인에게 달렸지. 난 적극적인 표현은 잘 못하지만 청중으로선 괜찮다고 생각해. 고민이 있다면 날 찾아와. 비밀은 지켜줄게. 금빛의 태양과 어두운 그림자는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네 특이한 복잡성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유발해.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게 해줘. 난 무력보다 내 눈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게 좋아. 하지만 힘이 있는 건 더 많은 패가 있는 거니 위험한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겠지. 차를 우리는 건 쉬워 보여도 까다로운 일이야. 찻잎의 품질, 물의 온도, 우려내는 횟수. 모든 변수를 알맞게 통제해야 가장 순수한 차를 우려낼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한잔할래? 동물도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지. 고양이는 냥냥냥보다 야옹이 더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럴 때는 아무리 만져도 도망치지 않지. 나랑 리니 오빠는 줄곧 함께였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지. 그래서 혼자서 만날 땐 평소보다 조용해. 오빠의 말 중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냐고?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그건 최고 기밀사항이야. 오빠는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로워. 아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늘 혼자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오빠를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섬세하고 다정한 아이지만 자신을 하찮게 여겨. 아마 과거에 겪은 일이랑 관련이 있겠지. 가끔 프리민에는
오빠와 정반대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둘 다 가족이니까 의견이 충돌할 때는 내가 중재를 담당하지.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집이 집다운 집이 될 수 있었어. 최고 심판과는 이상하게 거리감이 느껴져. 말투랑 행동은 상냥하지만 말이야. 심판관도 사람과 교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걸까? 근데 멜리진들과 대화할 때는 엄청 친절하더라. 프리나님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워. 유용한 정보도 발견할 수 없고 왠지 일거수 일투족이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 같아. 역시 신은 평범한 사람의 관점에서 추측할 수 없나 봐. 가시 장미회의 새로운 회장이라지만 오지랖 넓은 옆집 언니 같아. 집에 이런 언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이런 말은 부적절하겠지. 명령에 따라 클로린드의 결투를 관전한 적이 있어. 옆에서 관찰하기만 했는데도 무서운 한기가 느껴졌지. 결투장에서 만나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은 평생 몰랐으면 좋겠어. 나랑 오빠의 공연 의상을 제작한 사람이야. 오빠가 작은 칼로 마술 공연을 하다가 실수로 소매를 자른 적이 있는데 한참 동안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 정말 무서웠지. 가게에 갈 때마다 오빠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도 몇 번 붙잡혀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 오빠가 그렇게 거절했는데 끈기는 정말 칭찬할 만해. 나한테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난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어. 이 조향사의 작품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새벽부터 줄이 설 정도야. 하지만 난 향수 냄새에 민감해서 재채기라도 하면 실례니까 길을 돌아서 가야 해. 마술을 설명해주면 공연을 관람하는 재미가 없듯이 인간관계도 같아. 날 알고 싶다면 정보를 조금씩 수집해서 직접 답안을 맞춰봐. 인간은 아주 복잡한 생물이야. 고의적인 기만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진짜 모습을 숨기지. 내 눈엔 쓸데없는 디테일이 자꾸 들어오지만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남의 위장을 폭로하진 않아. 마술은 오빠와 나의 생계수단이었어. 지금은 편리한 사회적 신분에 더 가깝고 마술 공연 명의로 이 도시에 녹아들어 집에 눈이 들 수 있거든. 오빠랑 나는 새 집에 오기 전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험난하고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어. 그때부터 늘 모든 위험한 기색을 살피고 타인의 생각을 읽는 법도 배워갔지. 다행히 지금은 안식처가 생겼지만 말이야. 인간관계를 만드는 건 일종의 도박이야. 아무리 많은 정보를 파악해도 사람의 변심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익숙해. 하지만 너라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 사람의 정신은 활시위 같아. 너무 팽팽하면 끊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난 업무 외의 시간에 긴장을 푸는 일을 해. 차를 우리거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멍을 때리지. 평소에 마음이 평온할수록 앞으로의 위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거든. 난 기계 조작이 서툴러서 방심하면 뜻밖의 상황이 일어나. 한 번은 비 오는 날에 건조기를 망가뜨렸는데 프리미네가 기계 수리를 잘해서 다행이었어. 조개 껍데기를 까서 싱싱한 조갯살에 레몬즙을 조금 뿌리면 접시도 필요 없어. 완벽하지. 간이 센 음식은 안 돼. 식재료는 본연의 맛을 보존하는 게 좋아. 맛있네. 레시피는 이미 기억했어.
잘 먹었어. 조미료의 비율을 더 고민해보는 게 어때? 생일 축하해. 자, 여기 카드. 축하 카드가 아니니까 아무 내용도 없어. 거기에 원하는 선물을 적어서 내 모자에 넣어. 그게 뭐든지 다 준비해줄게. 감각이 더 예리해졌어. 사고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승리의 조건을 봤어. 내가 이런 힘을 얻다니. 이제 나도 네 앞에 설 수 있겠네.